다들 또 이제 가수라고 꿈꾸게 된 계기, 저희가 트레저를 모으기 위해서 그 꿈꾼 계기가 있잖아요, 다들. 그게 뭐요?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1살, 12살 때막 힙합을 처음 접하고 13살, 14살 때 댄스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가수라는 꿈을 꾸게 된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가수라는 직업. 저 되게 어릴 때부터 노래나 그런 걸 좋아해서 이제 가수가 멋있는 직업인 거는 이제 알고 있었지만 뭔가 가수가 돼야겠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었는데 이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제 우연히 저희 윈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제가 접하게 됐습니다. 14살의 박지훈이. 그걸 보고 이제 거기 출연하셨던 선배님들의 마지막 월말 평가 무대를 보고 정말 멋있어서 진짜 그때부터 울었어요. 이제 진짜 울었어. 나도 가수가 되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좀막 가수에 대해서 알아보고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뭔가 아이고 아닌가? 어렸을 때그 누나가 빅뱅 선배님 콘서트 데려가줘가지고 그때 처음 봤어요. 뭔가 그런 콘서트 노래하는 사람이 처음 봐가지고 이게 진짜 뮤지션인가? 이렇게 진심으로 느껴가지고 충격을 먹고 나도 이런 무대에 서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저는 정말 운이 좋게 이제 YG라는 회사를 들어오게 돼서 이제 자연스럽게 음악을 접하게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음악을 접하다 보니까 꿈이 더 커졌고 이제 가수에 대한 꿈이 점점 더 커져서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저는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K-POP을 워낙 좋아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옛날에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그쵸. 그래서 제가 그 옛날에 TV를 보면서 YG 선배님들. 네. 선배님들이 많이 나오셔가지고, 아, 진짜. 그때 너무 저랑 스타일이 너무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YG에 그때부터 이제. 네, 들어오게 된것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쯤에 이제 YG라는 회사에서 캐스팅을 받았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마음의 준비가 잘안돼 있어서 가질 않았어요. 그럴 수 있지. 거절했었습니다.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한 1년 정도 뒤에 다시 저한테 이제 해보자고 이제 연락이 오셔가지고 저도 이제 하게 되었고 그거 덕분에 이제 보석함도 하게 되었고 멋진 친구들과 형 동생들과 데뷔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일본에서 이제 아이콘 선배님들 콘서트를 갔는데 엄마랑 같이 갔는데 네. 그때 스탠드 이제 첫 줄이었어요, 제가. 아, 첫 줄. 첫 줄에서 스탠드 첫 줄이면은 또 다르죠. 더 진짜 가깝거든요. 진짜 가깝죠. 진짜 가깝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바비 선배님이 이제 앞까지 오셔가지고 저한테 손을 이제 이렇게 흔들어 주셔가지고 와. 그때 저도 뭐 저쪽 무대에 서야겠다, 서고 싶다 그런 생각으로 네 예담이.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눈이 아니 예담이 히스토리가 길죠. 맞아요. 저는 부모님께서 음악을 하고 진짜 계셔서 아 맞아요. 네 아기 때 태어나기 전부터 음악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음악을 쉽게 접할 수 있었고 그렇게 부모님 통해서 음악을 접하다가 오디션 프로그램을 운 좋게 나가고 좋은 결과가 있게 되었고 그 YG 엔터테인먼트에 입사하고 연습생 생활하고 이렇게 데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박이죠. 엄청 줄여서 네. 말했네. 저는 운명처럼 이곳에 왔고요. 아, 운명처럼 트레저가 됐고 운명이었던 것처럼 트레저 메이커 여러분들 만났어요. 그래서 운명이었던 것처럼 이곳에 와서 눕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정. 이제 빅뱅 선배님들 콘서트 갔을 때그 무대 위에 그서 계시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거든요. 다가 알아. 그래가지고 그분들처럼 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오디션 지원했습니다. 네, 저는 집에서 이제 혼자 컴퓨터 앞에서 이제 헤드셋 끼고 노래를 부르다가 네. 고성방가네. 네. 너무 재밌어서 노래를 좋아하게 되었고
그래서 YG 오디션을 보고 가수를 꿈꾸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익선의 자랑 박정우. 슈퍼 킹 카 베이비. 저는요. 네. 네. 모여라 딩동댕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에서 네. 네,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춤을 췄는데요. 뭔가 제 자신이 엄청 막 멋있고 흥분되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 앞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약간 조금씩 그런 욕심이 났습니다. 가수가 체질이었네요. 우리 막내.